네, 오늘은 아주 감흥적인 제품이죠. 50 Shades of Grey.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그 작품을 오디오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한국에 출판되어 있는 작품을 읽어드린 게 아니고 영어 원서를 그대로 제가 번역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는 좌절감에 휩싸여 잔뜩 인상을 찌푸린다. 망할. 버려, 이게 뭐야? God damn, 캐서린 카바나. 이제 다시는 이런 형편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아, 기말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바로 다음 주인데 망할. 지금 난 여기서 헝클어진 머리채와 씨름을 하고 있다니. 머리 젖은 채로 자지 않는다. 머리가 젖은 채로 절대 자지 않는다. 만트라를 외우듯 반복해 본다. 한번 더. 하지만, 주문과 달리 내 머리는 빗질이 되지 않는다. 젠장. 난 절망에 찬 눈으로 거울 속에 나를 본다. 창백한 피부, 갈색 머리,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랗고 퍼란 눈동자. 포기다. 이제 방법은 머리를 뒤로 묶어 올리고 그나마 봐줄만 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케이트, 나의 룸메이트. 독감에 걸려서 하루 온종일 들어 누워 있다. 덕분인지 덕택인지 어느 쪽이든 그 탓에 케이트 가 잡아둔 사내 신문 인터뷰를 내가 맡게 되었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비즈니스계의 엄청난 건물이란다. 기말 시험도 벼락치기 해야 되고 제출해야 할 에세이에다가 오늘 오후에는 알바까지 있다. 오, no! 그런데 오늘 165마일이나 떨어진 시애틀 도심 한가운데까지 운전해 그레이사의 CEO를 만나야 한다니. 탁월한 기업인이자 우리 학교의 최대 기부자이지만 언론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운동형 CEO. 그의 시간은 나 따위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값비싸다. 그런 그가 케이트에게 인터뷰를 허락했다. 대박 사건. 그녀가 말했다. 까땜. 학업이나 똑바로 하라지. 오케이, 지금 출발할게. 어여, 침대에 가서 쉬어. 수프 만든 게 있는데 나중에 데워줄게. 나는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나만을 위해서라고, 케이트. 그렇게 고마워, 아나. 항상, 넌내 생명의 은인이야. 난 가방을 집어들고 그녀에게 미소를 보이고는 집을 나와 차로 향했다. 케이트가 나를 설득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는다. 물론 케이트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었다. 그녀는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될게 분명했다. 그녀는 논리정연하고 강하고 설득력이 있고 논쟁을 좋아하고 게다가 미모 또한 출중하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이다. 밴쿠버를 출발해서 워싱턴, 포틀랜드까지 길은 막히지 않고 환산했다. 일찍이었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시애틀에 있을 필요는 없었다. 케이트가 스포트 메르세데스 CLK를 빌려줬다. 낡은 내의 막 비트를 끌고 왔다면 제때 도착했을런지 모르겠다. 오, 역시 메르세데스는 승차감을 끝내준다. 미끄러지듯이 기류를 훑는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미스터 그레이의 글로벌 회사 본사 사옥이다. 어마어마한 20층짜리 사무실 건물은 휘어진 유리와 금속으로 둘러싸여 효율성을 극대로 추구하는 건축가의 야망이 엿보인다. 있다. 정물은 유리 위에 선명한 금속으로 그레이 하우스라고 새겨져 있다. 1시 45분. 다행히 늦지 않았다. 유리, 금속, 사암석으로 꾸며진 솔직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로비에 나는 발을 내딛었다. 단단한 사암석 데스크에 매력 넘치고 단성해 보이는 금발의 젊은 여자가 나를 보고 미소 짓는다. 그녀는 이제껏 내가 본 중에 가장 세련된 차콜 재킷에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해 보였다. 잠깐만요, 스탠리씨. 그녀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나를 찾아보자 나는 은근 긴장이 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남색 재킷 대신 케이트의 정장 재킷을 빌려올 걸 그랬나? 아, 아니야. 딱 하나 있는 치마에 무릎까지 오는 갈색 부츠와 파란 스웨터. 아, 이건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한 거라고, 잘한 거라고. 나는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전혀 당황하지 않는 듯 행동했다. 카바나 씨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 사인해 주세요. 오른쪽 끝
엘리베이터로 1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녀는 정중한 미소를 보였고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녀는 앞면에 방문자라고 적혀있는 보안카드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겨우 웃음을 참았다. 맞아, 난 그냥 방문자일 뿐이다. 이곳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방문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